카링TV 리얼 다큐 트럭커 이야기, 카링TV 아버님인 김판석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이 편집 없이 모든 얘기를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셔서 정말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내보내고 있어요. 경주행 1편부터 쭉 하시다 보면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고요. 오늘은 평택 척산차지에 도착해서 우리 형수님께서 싸주신 또 보온 도시락이 안 열리는 또 해프닝이 또 벌어지는 그런 영상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처음으로 상차하는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쭉 달려보시죠. 아, 지금 상차 중에 있는데 오늘 상차하는 물건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물티슈 무게가 꽤 나간다고 하네요. 한 15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겁죠. SA570 모델 이베코 SA 중에서 트랙터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 가장 위엔 마력입니다. 고마력이죠. 570마력. 그 밑에 이제 460마력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570마력이에요. 문을 열어놓으셨군요. 네. 아, 야, 40피트가 엄청 큽니다. 12m인데요. 12m. 네. 12m. 아, 와. 12m인데. 야, 물건 쌓아놓고 하다 보면 꽤 많아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 조그만 거로 꽉 차 있으니까 그때 4차 하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2시간? 작은. 제가 많을 때 뭐 4천 몇 개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박스 하나에. 이 컨테이너. 네. 네. 엄청나네요. 크기 크다. 야, 밖에서 볼 때보다 이렇게 안에서 보니까 훨씬 크네요. 맞아요. 와, 진짜. 아래는 그냥 나무 합판인가요? 아, 이게 대나무예요. 대나무요? 네, 밤버, 대나무. 아. 숲은 옛날에 이게 합판 나무로 했었는데, 요즘은 대나무로. 이 정도면 거의 데미지가 없는 컨테이너인 거예요. 데미지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안으로 홀이 생겨 들어온다든가. 네, 그러면 규격이 안 맞잖아요. 아, 작아지거나.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비가 새거나 찢어졌거나. 뭐. 아. 바닥이 뭐 깨졌거나. 그 다음에 공기통 이런 게 뭐 잘못됐거나. 이 빈 컨테이너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정보 다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다 이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리라고 있죠? 3톤 700. 3톤 700. 700? 네. 아, 저게 이제 파운드고. 빈 컨테이너 무게인가요? 네, 컨테이너. 어, 빈 컨테이너가 3톤이나 나가요? 네, 3톤 700. 거의 4톤 정도 나가요? 4톤 나가는 것도 있어요. 냉동은 좀 더 나가죠. 꽤 무겁네요. 그럼 빈 컨테이너 무게도 조금씩 다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컨테이너는 다 정보가 붙어 있어요. 바보, 나보다 더 늦게 왔어. 아, 먼저 차군요, 이게. 저희가 네. 국도로 왔더라고요. 저희는 국도로 왔고, 고속도로 왔고. 아. 별 차이 없죠. 우리가 더 빨리 왔거든요. 여기 앞에 차잖아요. 네, 120에 아까. 앞에 작업하고. 어, 이건 또 에버그린이 아니네요. 에버는 적어도 이제 선산은 에버에서 쓰는 니즈 컨테이너. 아, 니즈 컨테이너. 네. 저 갈색. 그렇죠. 니즈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빌리는 거. 빌리는 선사에서 거. 남발을 지정을, 저 보면 컨테이너 번호를 지정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빌리는 거군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럼 쟤네가 이제 뭐 에버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또 빌려서 쓸 수도 있게끔. 에버라인만. 에버라인만? 에버라인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남발 지정에서 빌려주는 거. 그렇군요. 오늘 이 공장에서는 지금 40피트 컨테이너 두 개가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개. 네. 이 이후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이건 엠프티. 네. 이건 풀. 아, 수신호예요. 아, 지금 비어 있다. 아, 비어 있다. 아, 안 실었다. 아직. 아, 비어 있다. 네. 풀. 풀. 아, 풀. 배 이렇게 풀룩한 걸 풀. 아, 그렇군요. 경비 같은 데 들어갈 때도. 거기서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비어 엠프티다. 아. 이렇게 하면 수입 가지고 왔다. 그 아, 표시. 자, 에버그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될 때까지 대기해요. 아, 그렇군요. 대기하고 이 시간 담배 태우시죠. 담배 냅다. 손 씻고 우리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밥 먹고 대기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이거 뭔가요, 이건 도대체. 아, 지금
일식 삼천. 아, 우리 또 사모님이 또 도시락을 사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차에서 주로 점심은? 그럼요. 아. 차에서. 아이고야, 아이고, 압축됐다. 압축됐다, 압축됐다. 아, 제가 이렇게. 응. 저 보세요. 손 안 좋으시잖아요. 응. 아, 제가 이렇게. 압축됐어. 아, 제가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손이 안 좋으시니까. 압축됐어. 아우,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밥 못 먹게 생겼다. 야, 이거. 고개를 이렇게 누르면 조금씩 들어갑니다. 아우, 야, 이거. 밥 못 먹겠어요. 지금 이거 안 열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오늘 식사는 굶는 걸로. 우리 형수님 보고 계시죠? 이거 안 열립니다, 지금. 밥 못 먹... 아,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열어볼게요. 제가 한번 열어봅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힘을. 오늘 저는 식사 못하는 거예요. 줘봐. 내가 해볼게. 아니, 이건 지금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야, 돼. 야, 잠시만. 아니, 그게 그렇게 꽉 잡는 게 없는데? 이게 압축이 딱 돼버렸어요. 진짜 이게 지금 확 들어갈, 뚜껑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러던데? 이거 방법 아는 아니야. 뚜껑을 이렇게 누르라 그랬는데, 계속.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저는 힘 빠졌어요, 지금. 우리 밥 못 먹습니다, 오늘. 이야, 이 사람 너무 심했다. 가끔 이런 일 있나요? 아닌데. 아. 왜 이럴까? 이거 전화해야 돼. 이거 저 배달 밥 배달 다시 해달라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잠시만요.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좀 갈아야 되겠다. 과태료 두 번부터는 보험료도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새해에도 역시. 여보세요? 어, 고생합니다. 아, 고생 안 해요. 집에 못 오는데 무슨 고생이야?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문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열었어. 세상에 밥뚜껑을 너무. 도시락 뚜껑이 안 열렸어요. 미치겠다. 왜? 압축. 도시락? 압축이 돼가지고. 아. 보험 도시락이야? 아, 아니, 아니, 열었어요.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또 밥을 또, 야. 야, 형수님 오늘 또 새벽 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 그러면은요? 일찍 나올 땐 더 일찍 해야지. 그죠? 아. 좋은 도시락에 지금. 아, 늘 이렇게 드시면 어떠세요? 이게 좀 소화도 좀 배도 빨리 안 꺼지고, 네. 소화도 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 좀 젊으셨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늘 밖에서 그냥 식사 맞아요. 사드셨죠? 그거보단 이게 낫죠?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 먹겠네. 아, 차에서 라면 끓여. 맞아요. 저기 우리 추억에 들어가니까 다 라면 끓일 수 있는 장비들을 맞아요. 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가지고 다녀요. 아~ 장치도 안 하고. 예. 그래 많이 드십시오. 새해 첫 끼네요. 첫 일 나와서. 그렇죠. 예. 부탁드려. 여러분들 식사 많이 하세요. 네. 아. 식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식탁은 이걸로 그냥 쓰는 건가? 옛날에는 그 식탁 나왔었잖아요. 있었어요. 아, 네. 밑에. 아, 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건 그런 게 없고. 냉장고 빼가지고. 냉장고가 두 개 들어가고. 아니, 커피 먹으러 가자고, 여기. 밥 먹고 커피 먹으러. 여기 경비인데 커피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경비실 옆에 자판기 있어요, 형님. 좀, 알겠습니다. 기분 좀 들어도 돼요. 네. 우리 인사가 커피 먹으러 가자.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마요네즈 병에다 김치. 마요네즈 병에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뚜껑, 그거 다. 잼 같은 느낌. 잼통. 예, 그거 용기나게 썼죠.
계란 후라이 많았던. 저 어릴 때만 해도 맞아요. 그랬어요. 어, 우리랑 거기 아저씨 때 아는 식당이 없죠? 있어요. 갖고 가는 데 있어요? 대표님? 지하에. 아, 지하에 있어요? 그럼 대표님도 장거리 할 때는 사서 드셨죠? 그때 도시락 안 싸시고. 도시락 쌀 수가 없지. 갔다 오면 1박 2일이 되니까 한 끼 먹으려고 도시락 싸면 아.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독과 하나 만드셔. 한 살도 안 만들어? 어? 이동 독과 하나 갖다 놓자. 그러면 한 사람 납자. 힘들지 않나요, 이런 거? 고참도 네 번. 아. 지금 상차 중에 있는데 오늘 상차하는 물건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물티슈 무게가 꽤 나간다고 하네요. 한 15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겁죠. 자, SA570 모델 가장 이베코 SA 중에서 트랙터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 가장 위엔 마력입니다. 고마력이죠. 570마력. 그 밑에 이제 460마력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570마력이에요. 460마력은 여러분들 뭐 공도에 다니다 보시면 약간 빨간색 빛이 나는 약간 그 펄이 들어간 빨간 빛이에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색이 조금 더 이쁘긴 한데 이 차량은 570 모델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죠. 기존 이베코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디컷 핸들도 들어가고 클러스터라든가 이쪽 공조장치부도 약간 그전과 살짝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단부 갔을 때 자 오버헤드 콘솔 쪽으로 갔을 때 콘솔의 크기가
엄청 수납장이 커졌습니다. 기존 그 하이웨이 비해서는 이 콘솔이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김파수 피님 안 계시면 한번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조금 더 커졌죠. 네, 부드럽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아 저기 좀 눈에 띄는 모자가 있네요. 아 이거 6x2 클럽의 고문님 모자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동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틸팅만 되는 그런 전동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LED 실내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레일이 뒤쪽에 이렇게 슬리퍼 캡을 좀 막을 수 있는 커튼 레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 창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작부가 버튼 조작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냉장고는 두 쪽 다 냉장고예요. 그 독일에서 봤을 때도 냉장고가 두 쪽 다 냉장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냉장고가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어우 상당히 뭐 이렇게 많네요. 네, 냉장고는 양쪽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제 침대죠. 베드가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작은 게 있고 12V 아울렛이 하나 있고요. 저쪽에도 보니까 제가 USB 충전하는 포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있네요. USB 전자가 두 군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이 추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추가 수납 공간이 꽤 있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가운데와 조수석 쪽에 들어가 있고 디지털 다콤에다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조절하는 조명 실내 조명 조절 스위치 부가 이쪽에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켜니까 약간 파란색 LED 불도 좀 들어오는데 파란색이 잘 눈에 띄진 않네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명이 조절이 되죠. 속도 이렇게. 네. 이렇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지금 보시면 가죽 시트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벨트가 이쪽 차체에 붙어 있다라는 게 시트에 붙어 있었으면 조금 더 운전자분들이 편해하셨을 텐데 이제 에어 시트가 있어서 시트가 움직이지만 벨트는 고정식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롤 타입 선바이저죠. 롤 타입 선바이저가 조수석에도 있고 운전석에도 있고 지금도 보시면은 조수석 운전석에 롤 타입 선바이저가 있어요. 조수석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선바이저가 조수석에 있는 건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앞쪽은 전동이었는데 기존 하이웨이는 전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S웨이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펼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이쪽에 이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수동 선바이저가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수동 선바이저가 들어가 있네요.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에어시트 들어갔고요. 조수석도 역시 가죽시트. 그 다음에 여기 송풍구 에어벤트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나만의 에어벤트죠. 조수석을 위한 에어벤트. 위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은 딱 중간이 그래서 운전석 감싸져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감싸져 있고 조수석 쪽으로도 감싸져 있고 가운데 대시보드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LCD 창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식으로 DNR. 네. P가 없죠. 트럭에는 P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리타더가 들어가 있고요. 디컷 핸들이 디자인이 좀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벌써부터 좀 까지나요? 벌써 살짝 까지고 있는데요. 이거 벌써 까지면 안 되는데. 핸들 리모컨 조작부 왼쪽, 오른쪽 보시고요. 사이드 미러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조절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그전보다 좀 더 많이 커진 걸 알 수 있고요. 그전 200호에는 여기 쪽창 그 문이에서 창문이 윈도우가 여기서부터 뒤쪽만 내려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윈도우가 다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 디자인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빼볼까요? 네,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컵홀더가 양쪽에 이쪽에 조수석을 위한 컵홀더, 운전석을 위한 컵홀더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상차를 하고 다시 또 저희는 여기 지금 평택인데요. 의향 ICD로 다시 또 갈 것 같습니다.